자, 그러면 ETF의 흐름, 또 돈의 흐름, 머니무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흐름이 좀 있었습니까? 예, 오늘은 뭐 신규 상장된 ETF들 거래 현황부터 한번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강 작가님 나오시기만을 기다렸던 또 아이템이 하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뭐 기본적인 아이템인데요. 그냥 PR, 예, 프라이스 리턴, 그리고 TR, 토탈 리턴. 뭐 둘 중에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뭐 그 얘기를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좀 이상한가요 질문이? 프라이스 리턴? 프라이스 토탈 리턴? 네. 네네.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포함도 안 되고. 네네네. 건데?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네. 오늘 상장된 ETF가 두 종이 있었죠. 제가 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가지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 보시면 아리랑 하나자산에서 아이셀렉트 우주항공 아, 네네. 예, UAE ETF 상장했고요. 예, 그리고 비타 혹시 강프로님 비타가 어느 회사 ETF 브랜드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난번에 그 한국 뭐 밸류 예 맞습니다. 예, 한투 밸류 비타 MG 소비 액티브 두 종의 ETF가 신규 상장했고요. 예, 거래량 보시면 아무래도 우주항공과 같은 테마가 일반 투자자들한테 접근하기가 좀 편해서 그런지 오늘 34만 주 정도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MZ 소비 같은 경우에는 13만 8천 주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뭐 우주항공은 좀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MZ 소비 액티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PDF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DF는 어제 보여드렸던 지수와는 약간 다른데요. 이거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농심 1등이요? 예. 네. 탁프로님 혹시 MZ 소비인데 농심이 가장 비중이 높아요. 6.9%로 가장 비중이 높아서 저희 ETF 컨설팅 본부에 20대 직원이 있어서 야, 너 농심 뭐 사냐 그랬더니 신라면 먹는데요 라는 답변을 좀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네. 이런 컨셉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엄청 네. 활성화되면서 네. 라면 같은 거 먹방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농심 브랜드들이 거기서 이제 좀 하이라이트 되고 좀 그런 부분들이 MZ 세대들이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니까 아니, 그런 것도 좀 일부 라면 먹방은 지금 하이라이트 되긴 너무 계속 그렇게 하이라이트 된 거죠. 사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네. 유튜브로 뜬 거거든요. 그건 뭐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MZ 세대가 많이 보는 채널에서 네. 라면이라는 소재가 많이 올라와 있고 네. 그게 강력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네. 뭐 그런 제 상상력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투 밸류에서 아무래도 좀 그동안에 가치 투자를 좀 추구했던 하우스다 보니까 어떤 종목으로 PDF를 구성했는지가 솔직히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은 제가 타사 ETF들이랑 한번 갖고 있는 종목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고요. 저 뭐 이채원 부사장님이 책 쓰셨을 때 거기 농심에 대한 찬양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아,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었죠. 네. 뭐 저는 농심을 어떤 개념으로 봤냐면 최근에 또 포켓몬빵이 또 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관점으로 농심을 좀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일단 보시면은 전반적인 그 PDF의 움직임이 농심, 그 루트로닉, 하이브, 와이즈, JIP 엔터 여기까지만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좀 미디어 엔터 쪽 그 바스켓과 좀 비교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좀 더 밑으로 내려 보시면은 영원 무역이라든지 한세 실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본다면 또 생활 소비재랑 좀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TF와 가장 유사한 ETF를 좀 찾아보려고 좀 노력을 좀 많이 했는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좀 MZ 소비니까 컨텐츠에 대한 소비가 좀 많기 때문에 타임폴리오의 K컬처라는 ETF와 좀 유사하고요. 그리고 미디어 엔터라는 측면에 서 코덱스 미디어 엔터와 좀 유사한 면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KB스타의 FN 컨택트, 그러니까 컨택트 관련된 그 ETF와도 좀 어느 정도 유사성을 찾았지만 좀 발견이 안 되는 종목들이 있었어요. 한세실업이라든지 노바렉스 같은 종목은 도무지 ETF에서 담지 않는 종목인데도 본격적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아, 좀 어느 정도 엣지를 주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워낙 그 현금이 28%였는데 네. 아직은 다 이제 집행을 못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뭐 PDF를 100% 주식으로 채우진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한세실업이랑 노바렉스 관련해서 좀 탁프로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네네. ETF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컨텐츠에 집중을 하는 게 만들기 편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하나의
섹터에 구애받지 않고 네. 폭넓게 이제 보니까 창의력을 발휘해서 포트폴리오 짜신 것 같은데 한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지금은 하이라이트 되고 있지 않아 아직은요. 네. 갭이 가장 큰 고객이거든요. 근데 갭에서 최근에 나온 새로운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이라는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갭, 네, 갭이요. 네. 한세 실업의 가장 네. 큰 고객사가 갭인데요. 네. 갭에서 지금 이지갭이라고 지금 굉장히 MZ세대한테 인기가 많다. 그 이지갭이라는 어떤 새로운 상품이 지금 갭에서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큰 부분은 아니에요, 아직은. 근데 이게 한세 실업이 수주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받게 되면은 아마 한세 실업이 굉장히 좀 다른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굉장히 한세 실업에 대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저가형 옷만 만든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지갭은 좀 비싸거든요. 갭의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지갭. 네네. 그게 이제 젊은 분들이 좀 좋아하신다라고 하고요. 노바렉스는 건기식의 건기식을 만드는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요즘에 젊은 분들이 비타민 같은 거 굉장히 잘 복용해요. 영양제. 그 컨셉으로 저는 좀 든 게 아닌가. 네. 아무튼 이시 건기식 건강 기능 식품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계속 물론 폭발적으로 전기차처럼 50%씩 커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사실 그 중심에 우리 MZ 세대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우리 저 사실 20대 때 비타민 같은 거 잘 안 챙겨 먹었는데 요즘에는 엄청 갖고 다니면서 잘 챙겨 먹잖아요. 아마 그런 어떤 컨셉을 네네. 조금 상상력을 좀 발휘하신 게 아닌가. 젊은 분들도 요즘은 네. 그런 거 영양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전프로님이랑 저랑은 이제 젊었을 때는 레모나를 주로 먹었죠. 레모나? 예. 네. 아 저는 그것도 안 먹었어요. 안 드셨나요? 예. 네. 레모나 트로피카인가 뭐 그런 거는 살짝 한 번씩 트로키 네. 목 약간 좀 뭐 걸걸하다 싶을 때 한 번씩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목캔디 아니었나요? 목캔디 목캔디도 먹었네. 레모나는 여성 여자분들이 좀 많이 먹었던 네. 걸로 기억을 합니다. 참고로 그 비타 MG 소비 액티브 E ETF의 기초 지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네. 제가 지난번에 긱스라는 업종 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긱스라는 업종 구분이 일반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사용료가 비싸기 때문에 각 지수 사업자마다 업종 분류를 따로 쓰고 있는데 픽스라는 업종 분류를 쓰고 있습니다. 픽스는 FN 가이드가 만든 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7개 섹터 내구 소비재, 의류, 소비자 서비스, 미디어, 유통, 음식료, 생활용품, 소프트웨어 이 7개 업종 중에서 MZ 소비와 관련성이 가장 높은 50개 종목을 선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섹터는 7개 섹터로 한정을 져놓고 네. 그중에서 MZ 소비와 키워드 즉 연관성이 높은 종목으로 뽑다 보니까 아까 뭐 탁프로님 말씀하셨던 뭐 한세 실업의 이지갭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뽑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뭐 ETF를 직접 사시는 것도 매우 좋은 저한테는 매우 도움이 많이 되지만 ETF 특히 뭐 한투 밸류처럼 ETF 시장에 진출하지 않았던 운용사가 처음으로 만든 ETF들은 뭐 종목을 한번 꼼꼼히 뭐 뜯어보시는 게 종목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시간을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네. 뭐 다음 준비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ETF를 이용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보는 게 ETF 플로우입니다. ETF 플로우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섹터 ETF에 돈이 많이 들어왔냐, 어떤 기초 ETF에 돈이 많이 빠졌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참고로 ETF를 분석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그 분류 접근법이에요. 이걸 네. 통해 가지고 시장의 트렌드, 투자 트렌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물론 한국도 보면 한국도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은데 한국은 ETF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미국 시장을 그런 식으로 보고요. 화면 잠깐 띄워 주시면 하재석 에너지 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3월 21일부터 3월 25일 그러니까 지난주였죠. 지난주 그 ETF 플로우를 자산 군변 그리고 뭐 그 지역별 그리고 뭐 그 원자재 커머더티 같은 경우에는 커머더티별로 좀 구분을 해서 플로우를 좀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 중에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입니다. 에쿼티에서 참고로 미국이고요. 예, 미국이고 에쿼티에서 돈이 가장 많이 빠졌어요. 에쿼티라고 하면 주식이죠. 네, 네, 주식에서 돈이 많이 빠졌고요. 이유에 대해서도 저도 뭐 냉정하게 뭐 여기서 이것 때문에 빠졌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장이 최근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익 실현성 물량도 많이 출회된 게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채권, 픽스드인컴 쪽으로 돈이 좀 몰렸어요. 그리고 커머더티 쪽으로 돈이 몰린 거 본다면 픽스드인컴은 야 빅스텝 하겠어? 빅스텝 진짜 할까?
뭐 이런 의구심도 많이 강하게 작용한 것 같고요. 커머더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니 뭐니 해도 화두가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커머더티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역추세네요 보니까. 예, 역추세죠. 예. 오른 주식은 빠지고 예. 내린 채권과 원자재는 오르가고. 예, 예, 그래서 주간 단위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투자의 관념과 약간 다를 수 있으니까 제가 요거는 주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역별로 본다면 US, 미국에서 좀 많이 빠졌어요. 네. 예, 미국에서 많이 빠진 이유도 방금 그 강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좀 많이 올랐으니까 어느 정도 털고 나가자라는 심리가 들어온 것 같고요. 반대로 이머징 마켓은 그렇게 강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좀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차이나 역시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중화게임이에요. 차이나가 워낙 뭐 락다운이다 이렇게 이슈가 많으니까 가격 메리트가 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이나 차이나 쪽으로 돈이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커머더티 중에서는 뭐가 가장 돈이 많이 들어왔냐? 골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역시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도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골드를 생각하는구나. 네. 반대로 저는 오히려 크루드 오일과 같은 원유 쪽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으로는 좀 돈이 빠졌고요. 아마 이것도 좀 많이 올랐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치 네. 이 가격대에서 인버스, 원유 인버스 많이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유 쪽에서 이슈를 하고 나오는 그리고 골드 쪽으로 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서 참 재미있는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강프로님한테 이제 질문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이거는 기관 투자자 쪽에서 질문이 들어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기관별 수익률인데 코스피 200. 그냥 코스피 200이라는 것은 프라이스 리턴, 가격만 가중하는 방식이고요. 분배금은 더하지 않습니다. 배당은 더하지 않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TR, 토탈 리턴이라는 것은 배당을 더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코스피 200 ESG라는 것은 ESG 스코어가 높은 기업은 웨이트를 높게 주고 ESG 스코어가 낮은 기업은 웨이트를 낮게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10년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예, 보시는 바와 같이 토탈 리턴이 가장 2012년 이후에 수익률이 좋았고요. 그리고 그거 뭐 당연하죠. 배당이 예, 당연한 거죠. 예, 네. 배당이 포함되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ESG가 그냥 코스피 100보다 수익률이 더 좋았다라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도 이제 저거 분석해 본 적이 있었는데 네. ESG 같은 경우는 이제 ESG가 좋은 기업이 이제 수익이 높은가 그런 논문들이 꽤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아직까지는 좀 클리어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답변이었고요. 네. 그 대신에 ESG에 대한 기업들이 리스크는 조금 더 적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샵6가 조금 높다고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저도 ESG가 언젠가는 대세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왔고요.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면 제가 네. 방금 이제 강프로님 말씀하셨던 그냥 코스피 200 토탈 리턴과 그리고 코스피 200 ESG의 방법론을 좀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가장 큰 방법론은 요겁니다. 코스피 200 구성 종목 중에서 한국 기업 지배 구조원 KCGS라고 불리우는 한국거래소에서 ESG를 평가하는 기관이거든요. 여기서 평가한 ESG 평가가 우수한 종목을 중심으로 하고요. 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빼냐? 도박, 담배, 주류, 군수산업 관련된 매출 비중이 20% 이상인 종목은 빼버립니다. 주류를 빼다니. 네. 그래서 이제 네. 가장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 롯데질성 같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좀 궁금했었어요. 혹시 탁프로님 신스탁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종목들을 빼고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넣고 가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뭐 담배 회사, 주류 회사, 뭐 네, 마리화나 뭐 이런 거 네, 그런 네. 종목들을 대표적인 신스탁 죄악 종목이라고 하거든요. 신스탁이 근데 전반적으로는 보통 주식보다 수익이 조금 더 높잖아요. 배당도 높죠. 예. 배당도 높고 예. 그리고 또 뭐 담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표적인 KTG. 배당,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뭐 것들이 예. 철학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술이나 담배 이게 이제 기호 식품으로 접근하면 네. 충분히 이게 하나의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우리가 투자할 만한 거고 이게 뭐 이외에 어떤 건강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행복을 해친다고 보면은 이제 빼는 건데 저는 그래요. 상장된 회사에 대해서 물론 그렇게 빼면 뭐 무기 회사들 같은 거 다 빠져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수익률의 측면에서는 저는 늦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화두를 제가 왜 던졌냐면은 이제 아마 이거는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ESG 쪽으로 투자 얼마나 했어? 너
올해 1조 투자했어? 그래 알았어. 1조 투자한 것 중에서 ESG 쪽으로 얼마를 투자했어? 저 한 1000억 투자했는데요. 그래 알았어. 너 가산점. 뭐 이런 식의 그 투자 문화라든지 투자 패턴으로 좀 약간 변화의 조짐이 좀 보여요. 네.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ESG 특히 뭐 담배나 이런 뭐 이런 것들이 좀 빠지면서 ESG 관련된 수익률이 안 좋았지만 이제는 ESG 관련된 자금이 늘어나면서 또는 ESG ETF의 투자가 늘어나면서 ESG 팩터가 우수한 종목들도 점차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네. 네. 저희 보면 이제 그 TR가 있고 네. 이제 그냥 코덱스 200이 있잖아요. 네네네. 코덱스 200에서는 그 분배금의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근데 사실 TR 쪽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럼 TR가 확실히 낫네요. 그러면. 네, TR이 예. 훨씬 낫고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벤치마크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연기금들 주요 공제회라든지 연기금들의 벤치마크가 그냥 코스피 200이었어요. 예, 얼마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당을 받거나 분배를 받아버리면 항상 벤치마크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연기금들이 코스피 200 토탈 리턴 또는 코스피 200 연기금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연기금에서 아까 빼야 되는 종목들 몇 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종목들을 뺀 토탈 리턴 지수를 벤치마크로 쓰고 있으니까 아마 머지않아 코스피 200 ESG 토탈 리턴 이런 지수를 벤치마크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그 코스피 200을 투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나는 투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뭐 ESG 쪽으로 좀 바꿔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아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여기까지 뭐 내일은 네. 뭐 아무래도 좀 전기차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니까 지금 전기차 차이나 전기차 ETF가 3종이 나왔어요.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그리고 그 코덱스 2차 전지 차이나 2차 전지 그리고 G2 전기차인 자율주행 이렇게 3종이 나왔으니까 ETF요? 어, 네 ETF 3종이 또 상장해요? 새로 4개가 나오고 아니요 지금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장되어, 네, 상장되어 있고 어느 정도 트랙 레코드가 쌓였으니까 그 새 ETF의 공통된 종목이라든지 아, 비교를 해주시면 네, 그런 걸 한번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도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 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3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3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 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3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